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진짜 실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마약 이제 클라스는 이제. 와, 참 클라스요? 지금 두 번째인데 지금 북한이 이제 마약으로 망한다. 지금 그 북한 그 뭡니까 저 그 주민들 한 30% 이상이 마약 중독이 돼 있다. 그리고 소련도 옛날에 마약하고 예, 저기 예, 부패. 부패 플러스 알코올 중독. 예, 예, 예. 그 지금 평균 수명이 뭐 65세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북한은 더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거 심각한 게 예. 우리가 저희들 마약이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냥 우리가 뭐 마약이 그 폐에 대해서 이제 정상이나 이런 거 쭉쭉 경험할 일은 없으니까. 그죠, 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언론이나 예.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아는 건데. 예, 예. 이 하나 그냥 우리 일단 인식이 뭡니까? 마약하면 그냥 인생 막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 폐인 예, 예. 직전 폐인으로 가는 저 지름길이 마약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 주민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마약 복용률이 뭐 0.몇%도 안 된대요. 예. 그게 마약 그만큼 희귀한 거라니까요. 사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 주민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예. 근데 뭐 어느 범죄 이런 거 조직 마약 범죄로 조직 소탕을 했다든가 뭐 최근에 뭐 버닝썬 사건 예. 이런 걸 예. 통해서 뭐 마약을 그런 데 사는 모양이다 이런 예. 하지 예.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 정도가 예. 마약에 쩔어 있다는 얘기야. 어... 이게 사실이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아니, 나라가 그걸 붕괴되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이 자료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해요. 군대에서 이 마약이 완전히 그냥 쫙 퍼지고 있다. 지금 군에 마약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예. 이 군에 지금 마약이 다 퍼지고 있고 뭐 그다음에 당에도 당 간부도 예. 예, 여기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보니까는 마약 보고 남조선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지금 보니까는 양강도의 한 주민은 마약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 뭐 전기 통신선 뭐 이런 것들을 절단에 밀매해 가지고 팔다가 또 걸렸다. 지금 뭐 하여튼 이 민간의 마약 범죄가 장난이 아닌가.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여기 지금 뇌물로 마약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진통제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이 범람하는 게 허무하니까 그냥 소위 말로 인생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이게 마약 맞으면 안 아프니까 진통제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게 중요한 게 예. 다시 보시면 예, 예. 저기 무슨 북한에서 이처럼 마약이 범람하는 원인 예.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성군정치 노잖아요, 성군. 예, 예, 예. 첫째가 성군정치고, 예.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의약품 대체용으로 쓴다, 둘째. 예, 예. 원래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예, 예. 셋째는, 그 다음 주민들이 허무감 때문에 그렇다는 게 시간이. 그죠, 예. 이걸 노하잖아요. 그리고 성군정치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마약이 뇌물일 때가지고, 예, 예. 거기 뇌물 대신 마약을 안 갖다 바치면 통하지 예. 안 아. 북한은 지금 성군정치라는 거는 군에 의해서 그죠. 국가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란 예,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 시스템 하에서 살아남으려면 심해. 거기에서 생존하려면은 예, 예.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 그 부패죠, 부패. 예, 예.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뇌물 수단이 돈이 없으니까. 예. 특별한.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잘 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성군 정치의 그 군의 핵심들이 예, 예.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게 현실이에요. 아... 그럼 군만 그러느냐. 당에도 그렇다, 당. 예. 노동당 간부들도. 예. 주민들도 그렇고. 김여정이가 마약. 그게 계층을 지금... 불문하고 예. 마약이 만연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그 다음 장면을,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보니까 소련과 동유럽도 옛날에 마약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약 중독과 술, 중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유의 억압 굶주림 뭐 치료제 뭐 자포자기 심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막장에로 가는 아니 왜냐면 이게 조그마한 저 도시에도 말이에요 예. 마약 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데도 마약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일부지만은 그게 완전히 정신이 피폐해지고 예. 막 가니까 예. 이게 사회 범죄 사회 불안 예.
사회 질서 파괴. 예. 이게 요인이 된다는 거죠. 마약이.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30% 가까이 마약 한다는 건요. 제가 보기에 국가의 기능이요.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요. 이게 전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아, 전쟁은?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북한 주민들이 북한군을 두들겨 팬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마약 먹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이 착각하니까 북한군도 두들겨 패고 북한군이 총도 뺏기고 뭐 그런 사고들이 막 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억압사회잖아요. 예. 그 억압사회에 그게 그 길이 들여져가지고 예. 자유세계를 못 봤으니까 예. 자기들의 상대적으로 못 느낄지 몰라도 하여튼 예. 억압을 받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예. 피로하고 말이죠. 예. 배고프고 예.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굶주리고 그죠. 예. 자유도 없고 예. 노예냐 노예. 예예예. 한마디로 예. 그러한 삶을 평생 살면서 예. 좀 많아질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고생하면 아, 그럼요. 빛이 보인다. 조금만 네. 더 가자 이러면 빨리.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자포자기 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법 의존하는 게 마약이 마약. 아. 에라이 뭐 그냥 에라이 오늘 하루 잡고 뭐 그냥 내일 뭐 가봐야 뭐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마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 심리가 만연한 것이 에이. 마약에 그냥 아 그리고 또 그래서 장마당을 하려고 하면 뇌물을 줘야 되니까 그럼 뇌물 줄 때 마약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군 간부들이 전부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 야 그러니까 최고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예. 마약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 예. 그거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마약 궁금해서 호기심이라도 야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려고 그래도 사실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예. 저 승기자님 그 구경할 수 마약을 아유, 실제 실물을 본 적 있어요? 나 처음. 저는 평생 살면서 예. 마약의 실물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궁금해도 그 마약을 어디 가서 실물을 볼 데가 없어요. 우리는 양귀비 같은 문제는 거 불법이죠. 북한은요. 예. 북한은 마약을 마약이 늘린 거야 늘려서. 예. 예. 아 주변에 그냥 마약하면 뭐 양귀비 양귀비 잎사귀를 가지고 쌈도 삶는다 그러잖아요. 예, 예. 쌈을 양귀비 잎사귀를 예 쌈도 삶고 양귀비 그 예. 저 열매를 뽑아 가지고 예, 예. 음식 재료로도 쓰고 예. 그 정도라 이거야. 그리고 야, 북한의 씨. 의료 환경이 그 물도 안 좋고 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아... 이게 배탈이 날 수 있잖아요. 예, 예. 설사 예. 설사도 날 수 있고 복통이 날 거. 예. 그러면 이거 쉽게 그냥 주변에 있으니까 예. 그거 하면 쉽게 나아버린대요. 아... 그러면서 이게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북한이 그냥 의료 환경이 이러라고 그냥 의약법 대체용으로 예. 마약을 쓰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치료할 데도 없고 약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걸 먹으니까 어? 안 아프네. 부분도 없다. 그 다음 유자들도 뭐 질환 같은 게 있잖아. 유선 질환. 예. 이것도 뭐 없어진다. 심지어는 뭐 암 있잖아요. 예. 대장염 이런 예. 거. 근데 주로 그 물이 안 좋고 예, 음식이 그래. 나쁘면은 위생 상태가 불량하니까 예. 아니 복통 이런 게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 사회 고통도 사라지고 낫는다 이거야. 예. 그리고 계속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생필품으로 쓴다 이거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예. 정신이 피폐해지잖아요. 예. 내 기능이 막 그죠. 이게 저하된대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칼슘이 빠져나간대요, 마약. 아... 그래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예? 예? 빼도 부서진대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완전히 그냥 살이 폐인이네. 좀, 살이 빠지겠고. 한마디로 마약을 하면 폐인이 된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예. 정신적으로 내 기능부터 예. 해가지고 칼슘까지 해가지고 예. 뼈까지 그냥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폐인이 돼, 폐인. 예. 근데 북한 주변에 3분의 1이 그러한 상태가 사실이라면은 예. 이거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예. 진도가 좋으니까 국수수 먹는다는 거예요. 북한산 마약을 태우러 가세요. 그렇죠. 그 다음 요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 참 뭐 이게 그 다음 거를 보죠. 아 백도화지 마약을 저기 그 얼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예, 예. 또 이 김정은이가 백도라지라고 해가 김정은이가 아편을 백도라지라고 해가지고 예. 아예 그냥 이 대놓고 대대적으로 재배를 했다 이런 예, 내용이 나오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그 주민들이 자살할 때 쓰고 인민해방군이 뭐 최근에 북한에서 중학생들까지도 이 뭐 쓰고 부조금 결혼식 부조금 대학 입학 승진 뇌물 이런 걸로도 쓴다.
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자, 이 노동당 연락서 해외 파견조, 이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2000년 이후 뭐 북한 전역에 성행했다.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때는 졸음을 쫓기 위해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전당, 전군, 전민. 그러니까 전계층이라는 얘기야. 예. 가장 많이 소비하는 층이 어디냐? 뭐 저기 검찰, 보위부, 뭐 사법부 다 마약 먹는다. 북한들까지 다 북한. 배고픔, 쾌락, 그 마약 먹고 한국산 뭐 저기 뭐 성인 비디오물 보고 뭐 음란, 퇴폐,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아, 끝났어요? 그, 뭐,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북한의 마약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그저 마지막에 무슨 글귀가 나오냐면요. 번영의 번영 자 살아보지 못했잖아. 근방에도 못간 북한이 마약으로 찌든 것은 국가가 망할 징조 제1호다. 이미 내부가 썩었다는 증빙이다. 그래서 북한은 곧 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하여튼 북한은 뭐 전쟁, 북한이 뭐 우리 남쪽에 뭐 침략하고 뭐 쳐들어 내려오고 이럴 가능성이 아, 없는데. 물론, 외부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핵을 자꾸 포기를 안 하니까, 거짓말만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내부에서 붕괴한다니까. 내부에서 하는데 북한 주변에서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고. 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마약하고 부패예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뭐, 전 뭐, 계층 구분 없이 지금 저 폐인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3부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죠. 근데 어쨌든 김여정도 마약 먹고 지금 그 죽기 일보 직전이고 김정은이도 지금 뭐 마약 중독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3부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